도서관 하면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만 하는 딱딱한 이미지 떠올리실 텐데요. 그런데 책에서 배운 대로 채소를 키워보고 그림책이 영화가 되는 이색 도서관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이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방 안에 불이 꺼지고 화면 가득히 그림책이 펼쳐집니다. 그림책 원화를 스캔해 만든 영상에 아이들은 마치 영화를 보듯 집중합니다. 얼핏 극장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빼곡히 책이 자리 잡은 그림책 도서관입니다. 영상에서 본 그림을 스스로 그려보고 인형극을 통해 다시 떠올리며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. 큰 한 명이랑 이렇게 체험하는 게 더 재밌어요. 내용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요. 부지 한가운데 텃밭이 조성된 도서관도 인기입니다. 책에서 배운 대로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키우며 독서와 체험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. 진짜 체험해보고 기른 거를 제가 먹어보니까 싫어하는 것도 다 맛있게 느껴지고 좀 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. 마음껏 뛰어놀고 책에서 본 것을 몸으로 익히느라 도서관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. 정말 실생활에서 재미있게 애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국은 책으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을 저희 시가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도서관이 지식의 보고를 넘어 알찬 볼거리와 체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